오늘은 드디어 인도 여행을 마치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날이다. 좌석이 되게 넓어요. 기상구 옆자리라 그런가? 일단 제 옆에는 아무도 없고 계속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어디로 가느냐? 기내식 기내식. 물 귀엽다. 바로 오 대체 에런스트 맛있겠다. 네팔 되겠습니다. 아 호랑이 진짜 너무 웃긴다. 네팔 도착했습니다. 찍지는 않았는데 직원분이 되게 친절하이 아 이 첫인상이 너무 좋은데. 아 이 기분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이자 세계 1위봉인 에베레스트가 있는 곳이다. 도착 비자를 신청하고 있는데 왜 다음으로 안 넘어가냐. 다 신청해서 저기서 돈 내고 이제 절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일단 비자까지 무사히 다 받았고 현지 돈을 좀 꺼내야 됩니다. 지금 제 네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ATM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돈을 좀 뽑아가지고 도심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around like 20 days? Yeah. Yeah. You are hotel and my company, local travel company. Please. Hiya,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d like to go this... 다음에 일단 아니에요, 다음에? 찾았다 찾았다. Namaste. Namaste. How was your flight? It was okay. Yeah. Just short flight. 1.5 hours. Okay. Do you have any plan to come? Not yet. Maybe. 네팔 카트만두. 어제 너무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호스텔에 있었고 오늘은 간단하게 카트만두 시내를 그냥 가볍게 둘러보고 동네 구경 반사발이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아직 휴대폰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심카드를 사러 가야 되거든요. 여기 심카드 파는 데가 있구만. 들어가 보겠어. Hi, I'd like to buy a SIM card. Do you have passport? Yes. PC방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달력 숫자 되게 특이하게 표시를 하는구나. 숫자가 헷갈리는 게 돈에도 이게 온데? 네팔식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헷갈린다는 거. 짜잔! 인터넷 개통 완료했습니다. 인도에서 개통할 때는 되게 좀 복잡했는데 네팔은 바로바로 되니까 그게 좀 편하네요. 비행기로 1시간밖에 차이 안 난다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그죠? 일단 네팔 동네는 약간 이런 식이고 네, 네팔 와서 처음 딱 느꼈던 게 되게 조용하다. 인도에선 경적 소리 때문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여기는 정신이 없긴 한데 경적 소리는 덜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렇게 네팔 카트만두 시내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 여기도 오토바이 진짜 장난 아니게 많네. 우리나라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닮은 카트만두. 근처에 유명한 사원이 있다고 해서 잠깐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아 진짜 정선 미친 거예요. 감전되면 어떡해. 인도보다 호객행위는 심하지 않았지만 길을 걸으며 삐끼의 기운이 느껴지는 사람을 몇몇 만날 수 있었는데 인간이란 때로 무모한 도전을 즐기기도 하는 법.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했던 나는 네팔에서 만난 몇몇 삐끼 중 한 사람을 일부러 따라가 보기로 한다.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outh Korea, North Korea? 아니요. Nepal, when you're right here. 2 days ago. 자신을 명상도 학교의 학생이라 밝힌 그는 카트만두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줬는데 Next time I come Korea, you help me. Yeah, sure, yeah. One day show me country. Yeah, of course. 처음 왔다면 모르고 지나칠 부분까지 설명해줘서 네팔에 대한 지식이 한참 부족한 나의 흥미를 끌기엔 더할 나위 없었다. 뭐 비록 그 끝은 자신의 명상도를 팔기 위함이겠지만. And this is a Tish temple. It's okay. Like a young people, old people, some people like some people thinking I have like these are broken people bring. There's a nail and coin and put down and fetch for money and the good luck is like strong.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동전들이 오케이 미니어처 도시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인도랑
닮았는데 뭔가 다른 그런 멋쟁이 느낌이 있습니다. 예. 구매가 의무는 아니니 대충 거절 의사를 밝히면 그만이고 가이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는 그에게 완전 더워하네 얼굴이. 소정의 팁을 제공하려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는데. 뭐야? 우와. This is old temple. Officer living for the people of the house. People live in Nepali and don't see the god like temple. All in gold, very old temple. This is 100 years old. 100. Yes, all 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온전히 돌아다니기 힘들었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었다. 이 상황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다. 아 신기해요. 우리나라 절이랑은 뭔가 다른. 아 이렇게. 몰라 그 이때는 스페셜 이게 뭐라? And this flower. Okay. A flower, so it's good for you. Wow. This one is what? Tika. So what's the meaning of this? This tika, good luck. Good luck. And flower for hair is blessing. Good luck for happiness, good bless, and tika, good luck for you. Ah, okay. Good luck. 머리 감고 나왔는데 폭풍우를 뚫으며 카트만두 이곳저곳을 가이드해준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역시나 그가 학생으로 있는 명상도를 그리는 학교였다. 아, 뭐 이런 거 돼 학교가. 아 이거 준다고. 어, 신기해. Oh, they are busy. 갤러리를 사실 바쁘시군요. 오와. 오케이. 와. So you guys painting this. Oh. This color is the color. So this is color from the nature color. So this color came from Tibet from the stone. Okay. So we don't use gold using a bag. We use a color. 대충 이런 흐름이랄건 예상은 하고 와서. Thank you for inviting me. So it's my pleasure. Yeah, thank you. Dhanyaw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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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ank you English Nepali Dhanyawad. Dhanyawad. Yeah. So we. Medium. Make this kind of paintings because every painting it does have a different meaning, different story. Oh, okay. 이 장면은 그와 헤어지기 전인데 소정의 팁을 주고 끝내려고 하다가 자신에게는 아내와 아기가 있다며 슈퍼에서 필요한 것 몇 가지를 사는 걸로 팁을 대신해달라는 그의 말에 알겠다며 따라가는데 아니 이거는 뭐 너무 양아치같이 담는 거 아이가. 뭔가 한 달치 살림 수준을 담아내는 그의 손놀림과 예상보다 비쌌던 슈퍼 물가에 나는 애초에 생각한 팁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Yeah, I just gave you like a 500 and yeah, 200. 뭔가 서로 불편해진 상황을 피하려고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했는데 Thanks for explanation. I can go my own way. Is it? 뭔가의 책임감은 있는가? 번화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한다.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하고 어두웠던지라 이거 자칫 따라가다가 근처에 대기 타는 무리들에게 다굴당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에 몸짓하다가도 Excuse me, is it the right place? The right way to go out? Yeah. 일단 결국은 그런 일 없었고요. 그렇게 삐끼 해프닝은 마무리. 당시엔 뭔가 찝찝한 끝맺음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아 한동안 기분이 묘했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어리석고 무모했던 나 자신을 비웃고는 한다. If you go to Phoi, you can go Monkey Temple. Oh yeah, sure. Monkey Temple and this place you can go straight in tunnel. Ah, okay. Yea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namaste. Thank you. 방향을 잡고 가야겠어. 인도 뭔가 정신없게 사람을 고객을 한다며 여긴 되게 좀 조용조용하게 사람 조지는 스타일. 아무튼 네팔 신고식을 거하게 치른 나는 그렇게 카트만두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와 좀 이런 느낌은 사원인 것 같은데 평소에는 이 사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나타나는 꼬마리를 볼 수 있다고 막 하긴 하는데 오늘이랑 내일은 못 본다고 해가지고 매일 4시 이후마다 이 세레머니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볼 기회가 있으면 가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 그런 거였는데.